오늘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로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게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도 이제 게임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뭐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든가 그다음 뭐 요거는 아시나요? 아로월,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었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뭐 최근에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사실 한국은 지금은 뭐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컴퓨터가 집에 없는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하면서 많은 또 캐주얼 게임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앱이 됐든 그 기능적인 앱이든 프로덕트를 위한 앱이든 상호간의 어떤 인터랙티브한 과정에서 펀을 주고 재미를 주고 다시 리텐션을 주고 해서 뭔가 지속적인 펀을 계속 갖기 위해서 찾게 되는 어떤 뭔가가 나오는 프로덕트라면 그게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발전해서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그게 게임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그동안의 고정관념의 게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입니다.